배워. 호주 가서 중국말 배워. 네가 정 그렇다면 그래. 네가 집안일 때문에 중국말을 배워야 한다면 호주 가면 중국말 학원이 있을 거야. 아니 왜 없겠어. 당연히 있지. 그럼 거기 가면 저 중국 저기 학교들도 있어. 거 가서 거기 가서 중국말 배워. 요거 한번 봐줄게. 네. 니네 사랑에 대한 애정 그 점인데 둘이 손 같이 이렇게 올려. 올려. 그래서 한 군데만 딱 이렇게 해놔. 됐어. 네. 이대로 살아. 봐봐 나오잖아 더 답이. 서프라이즈로 만들래잖아. 서프라이즈로 만들래잖아. 호주 갈 때 네 옆에 얘가 앉아 있을 거다. 얘가 앉아 있을 거다. 중국 간다를 놓고선 항상 인생은 서프라이즈야. 나 진짜 좋아. 난 진짜 그래요. 나 같으면 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얘 호주 혼자 가지 안 보내고 내가 거기 몰래 딴 좌석에 타 있을 거야. 타서 같이 가서 진짜로 내가 짠 내렸는데 거기서 길 뭐 이러고 있을 때 네가 짠 나타나서 잘 거기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자기 난 이제 갈게. 그리고 간다.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 호주 떠나갔는데 다른 남자가 데리러 온 게 다른 남자가 데리러 온 게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 거지. 거기 죽어야지. 마이클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면 와가지고. 거기서 깔끔하게 그래, 그럼. 거기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쵸, 그쵸. 또 기회가 되는 거야. 내가 모든 항상 걸, 그래 하루하루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 살아. 고민하지 마. 이거 니네가 진짜 이런 고민하는 커플이 또 분명히 있을 건데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라도 사랑이 성공한다. 정말 친구로 남을 수도 있다. 애가 됐으면 그쵸, 진짜 그쵸, 좋겠다. 네. 네가 잘하면 돼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형, 종신대 용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드려야지. 네가 아니야. 복돈이야. 아유, 감사합니다. 서씨 또 만나는 거 되게 또 뜨거워하니까. 그래. 네, 진짜 감사했어요. 이렇게 보면. 안녕히 계세요.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참다가 컨셉으로 왔던 것 같아요. 아니요? 전 아니요? 없는데요? 이게 그냥 보니까 이 친구 컨셉을 잡아왔던 것 같아. 그러진 않은 친구겠지, 서씨인데. 마음이 따뜻하겠지. 그죠? 겉마음이. 뭔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? 이 말해줬을 때 이제 또 특히 어른분들이 조언을 해줬을 때 더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? 지 아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 반박할 게 없어. 반박할라 했거든? 우리 그냥 네 반박할 게 없네. 서프라이즈 해줄 거예요? 그거는 이제 제 부모님하고 근데 생각은 없진 않아요 확실한 건. 네 지금 이러면 또 기대하게 되는데? 기대하게 되니까 아 여행이라도 가지 뭐 그러면. 그리고 같은 서씨인데 성격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? 성격은 아 너 예민할 때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.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. 네 좀 비슷한 예민할 부분이 때?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말고 예민할 때 그런 거. 여기 들어오기 전이랑 나온 후에 좀 생각 변화가 있어요? 네 좀 있어요. 있네요. 많아요. 아, 있네요. 전 솔직히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진짜 생각 안 하고 네, 일단 만나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뼈 때리는 깊은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두 분 응원할게요. 저희도 잘 지낼게요.